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이랬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디어 친한 친구랑 오늘 한복 입고 촬영하려고 해요. 지금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한복을 고르려는데 이 전부가 다 한복입니다. 여름 한복, 얘는 지금 입어도 되는 거, 모란나비 거, 모란나비 레이스. 그래서 지금 뭐 입을까 고민이에요. 이 색도 예쁠 것 같은데 튀려나? 뭐 입을지 고민을 좀 해보고 입고 변신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통 한복 입을까 하다가 천릭으로 바꿨어요. 요거는 차이핑이고 요거는 꽃담 한복의 치마예요. 오늘 무리개는 요거. 머리엔 뒷꽂이를 했는데 요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근데 이러고 그냥 나가기엔 좀 그래서 외투를 좀 입어야 될것 같은데 코트 입고 나왔어요. 막상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솔직히 되게 민망해요. 사람들 너무 쳐다볼까봐. 근데 진짜 날씨가 완전히 포근해가지고 약간 초여름? 그런 느낌도 나요. 이런 날에는 그냥 막 찍어도 다잘 나와요. 너무 예쁘다. 튤립들이 하나씩 피기 시작했어요. 저 길가에 막 빨간색 튤립, 노란색 튤립. 이 동백은 아직도 피고 있네요. 원래 이것도 벚꽃인데 벌써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그 벚꽃 한창 폈을 때 하필 비가 계속 와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벚꽃이 확실히 많이 졌어요. 얘는 완전히 활짝 폈어요. 짱 예쁘죠? 얘는 흰색 철쭉 같아요. 슈. 벌써 벚꽃비가 다 내렸어요. 곧 엔딩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바닥에 벚꽃잎들이 너무 예뻐요. 한복 입고 사진 찍으러 엘리자베스 파크 왔어요. 네, 안보. 꽃들이 많아서 넘나 예쁜 거. 산지가 많이 오네. 완전 신나겠다. 여기서 이란 전통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는데 저희한테 먼저 사진을 찍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벚꽃이. 바닥에 벚꽃비가 막 흩날릴 때 없으면 예뻤겠다, 그치? 지금도 뭔가 좀 흩날려. 혜정이 치마. 네, 치마. 지금 빛이 좋아가지고 친구랑 여기서 계속 쉬고 있어요. 치마가 빛을 받으니까 이거는 다래온 건가? 다래온. 다래온 거. 다래온 건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투톤이라 되게 예뻐요. 약간 보랏빛? 안감은 보라색인가? 약간 오묘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색. 예뻐요.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괜찮겠어? 친구가 오케이한 관계로. 냄새. 꽃향기가 가득해요. 진짜 짱 예뻐. 엘리자베스 파크. 애기 찍는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진짜. 야 진짜 예뻐. 엄마 나도 거 와야 돼. 거 와야 돼.